있는 옷에 들어왔어. 나비야. 아니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무 덕분에 안식처가 생긴 고양이. 하지만 주인 할아버지는 조금 불만이시라고요. 집 새가 떠서 겨울에는 조금 추워요. 아 겨울에 춥고. 그리고 저 여름에는 비가 약간 새요. 비가 새고. 네.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나무를 위하는 마음은 주인 할아버지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님 이거 뭐 하시게? 나무에다 물 주려고요. 물이요? 네. 오, 이렇게 물 직접 주세요? 이 안에 있기들에 하루에 한 번씩 줘요. 아, 물을 잘 못 먹으니까? 아, 아. 나무가 빗물을 흡수하지 못할까 노심초사하는 할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물을 주며 키우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아, 정말 큰 화초네요. 맞아요. 화초 최고로 크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최고로 큰 화초에 대한 소문이 벌써 다 퍼졌나 봐요. 아, 이 나무 속이야? 네, 속이 비었어요? 속이 통 비었어요. 우와. 네. 빨리 와, 기 받아 가자. 옥현 씨, 기를 받아 가야 돼, 이제. 오래오래 살아야지. 신기한 거. 좋은 건강하게. 기. 나쁜 기는 나쁜 기. 잘 가라. 왜 만지세요? SBS? 예? 아니, 왜 만지세요? SBS. 아니 진짜 신기하다 보니까 기회를 좀 받으려고요. 잘 가라. 벽이 망가져도 나무가 자랐다며 웃으시는 주인 할아버지. 망가진 것은 고치면 그뿐이라고 하십니다. 네, 우리 시방 현재 88세요. 아, 88세세요? 네. 건강하게 그, 보이세요. 나무하고 같이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아,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와 나무의 행복한 시간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랍니다. 세상을 평정할 무림 최고의 고수를 찾아라. 자고로 최고의 맛은 고수의 기술에서 피어나는 법. 시간의 맛을 발효본법의 결정체 청국장. 이뿐이랴 인내와 집념의 결과로 탄생한 된장의 서부터 땅속에서 오랜 세월을 참고 견딘 묵은 김치 와. 수년간 소금과 혼연일체하여 만들어진 청아찌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그러나 상상초월 기다림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명작. 그런데 아니 이것은 소고기가 아닌가. 음메. 와. 집중하시라. 소고기를 숙성 본법으로 승화시킨 역사적인 순간. 상상 그 이상의 희열을 맛보게 되리라. 바로 구이의 대혁명. 제야의 무림 속에서 어렵게 찾아낸 숙성의 전설 되겠다. 부드러워지고 풍미가 좋아지려면 숙성을 하면 훨씬 더 맛있는 고기가 만들어지죠. 한우계의 역사를 새로 쓰다 고수전. 치열한 무림 역사의 땅 충남 부여. 이곳에도 비범한 기운 흐르는 고수의 은둔처가 있었으니 아니라 그랬다. 그 아는 식객들이 점령한 지 오래 발디딜 틈도 없이 꽉 아주 꽉 찼다. 바로 그때 식객들과 대적할 고수의 무기가 준비되고 있었으니 때깔부터 범상치 않은 한우. 드디어 시작된 굽기 권법. 혹시 굽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한우구이가 아니다. 인구의 세월을 거쳐 고난이도 기술로 피워낸 고수의 한우. 익어갈수록 범상치 않은 빛깔, 침샘을 자극하는 향기까지. 지체 말고 공격하라. 그런데 입안에 넣어 먹는 맛. 아, 황홀하다. 표정이 벌써. 한우의 맛을 천천히 음미하는 식객. 맛이 어떻소? 씹히는 식감이 좀 다른 것보다 좀 더 있는 것 같고 육즙도 확 오르는 게 진짜 맛있어요. 감동받으신 것 같죠? 지금까지는 네. 시작에 불과했으니 고수의 필살기 등장. 그 크기부터 어마어마하다. 굽는 소리만 들어도 엔돌핀이 마구 솟아날지니 승리를 위해 온몸을 바치리라.
이것이 제야의 무림을 호령해온 한우 구이의 최강비. 이 한 덩이의 고기에서 한우 갈비살, 등심, 꽃등심까지 세 가지의 맛을 느낄 수 있다 하니.